안녕하세요. 디지털 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야네오 그립을 준비했습니다. 이전부터 UMPC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많이 소개된 방법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부착을 해본 김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야네오를 구매했을 때 독과 보호 커버 구성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담아갈 케이스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쿠팡에서 닌텐도 스위치용 파우치를 발견하고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전에 아야네오 FE 버전을 사용했을 때 정식 그립을 부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그립감과 기기 발열로부터 손을 보호해주는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출력소에서 그립을 출력을 해서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하여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립을 부착을 하게 되면은 아야네오 독에 결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렴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이 파우치에도 그립을 부착하면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양면 테이프로 부착한 이 그립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퍼렌토에서 나온 스위치 라이트용 그립 케이스를 활용해서 그립을 부착해보았습니다. 제작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작은 그립을 부착하면 독에도 잘 결합이 됩니다. 그립이 없이 기기를 파지하게 되면 손가락이 기기 후면 온도가 높은 쪽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립을 부착하게 되면 그립을 쥐게 되면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기기 후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야네오 레트로 그립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